네? 머리가 툭 튀어나와 보여. 아, 그래요? 지금 나오라는 걸 돌려보는 거니까. 아, 자, 그러면 파공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지난번에 정성파 이야기 했는데 이 정성파는 세임스에 되게 많거든.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계시니까 항상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학기를 만드는, 태어날 때 만드는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죠. 자, 이번에는 17장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소리의 사투는 자 진파의 피파와 그리고 총파가 파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이제 소리의 성역 음속이라는 녀석을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소리라는 것은 자 공기의 압축과 팽창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지는 현상이야. 맞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매듭이 없으면 얘들은 전달이 되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파동의 속력을 이야기할 때는 자, 파동의 속력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걸로 나타내준다 라고 계략적으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그냥 짐작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관성적 관성 인자원의 원형 인자를 이용해서 쓴대. 원형 인자를 이용해서 쓴대. 우리 지난번에 현에서의 파동 얘기했었지. 자, 현의 파동 이해를 살펴보면 현에서는 관성 인자 질량에 관한 특성을 갖는 게 바로 어떤 거였지? 뮤였어.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것은 줄에 작용하는 잔여였다. 그래서 뮤분의 자 열두 뮤분의 T라는 값을 지난번에 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최적 탄성률이라는 걸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부피 탄성률이라고 하지. 이쪽에 어떤 부피가 있었어요. 자, 부피가 있었어요. 이때 모든 방향으로 얘를 어떻게 압축을 시킵니다. 자, 모든 방향으로 압축을 시켜요. 부피가 어떻게 되지? 감소하겠지. 자 이때 모든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 이 압력을 P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P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델타 P 쓰는 그냥 P 쓰기로 할게. P라고 이야기했을 때 P라고 했을 때 압력이 원래 있던 압력에서 P만큼 더 증가됐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P라는 압력이 주어졌을 때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준다. 최적 탄성률을 이렇게 정의해. 자 크기는 변형의 크기분의 원래 부피에 대해서 변화된 값을 내는 변형이라고 해. 이것 분에 변형을 주게 하는
인자, 압력으로 나타내주는데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피는 어떻게 되니? 줄어들지. 근데 최적화성격은 항상 양의 값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볼을 뭘 써줘? 마이너스 볼을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대학원 논문이야. 고체에서의 양자 역학을 이용한 최적화성격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선생님 논문이었어. 원자 모형을 주고 고체 모형을 주고 그 고체 모형에 알고 있는 최적화성격을 선생님이 만든 모형을 이용해서 양자역학적으로 그 모형을 고체물리적으로 최적탄성률을 따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이 실제 최적탄성률을 비교했을 때 같은 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비교하는 게 내용이었을 거지. 자, 그래서 이 최적탄성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졌어요? 어? 그때는 잡혔나요? 거의 모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형이었어. 네, 선생님. 지도교수님은 인기가 없어갖고 밑에 제자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 논문이 없어. 선생님도 졸업하고 내. 졸업하고 연마자들 이제 연마랑 같이. 연마서 전혀 딴 거 했을 텐데. 요 계산하는 선생님, 지도교수님의 그 대단한 지도교수님의 진짜 인생 궁금증 해결. 인생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희생됐다고 해야 되니? 다른 연구 그룹에서 다른 학교 없는 같이 안 조인하는 연구 그룹에서 그쪽 박사 과정이 이걸 계산하고 있었나봐. 근데 그 문제 모형이 엄청나게 복잡해. 모형이 복잡한데 이 교수님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일종의 탄성과 관계 있잖아. 일종의 탄성과 관계 있으니까 얘를 유효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자 단일입자에 대한 용수철 진동 모형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왜? 우리 용수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진동을 하잖아. 그래서 중심 입자에 대해서 어떤 자 주변에 입자가 있다면 주변의 포텐셜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입자야. 입자. 무슨 얘기지? 이거는 시간에도 배운 거잖아. 이 상태가 평행의 시작이야. 근데 이분이 생각했다. 이분이 이제서 주장했던 건 고체 같은 경우 포텐셜이 좀 달라져. 어떤 형태로 달라지냐면 얘들이 결정 구조다 보니까 결정 구조였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포텐셜 모형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야. 이런 형태로 달라지는데 어차피 평형이시라면 여기 녀석을 커브 피팅하면 무슨 함수가 가져야 돼? 2차함수 형태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어차피 이 범위를 벗어나버리게 이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되니?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타성에 작용하는 게 굉장히 작아지게 되니까 원래 상태로 직선에 돌아오게 되면 이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유효 포텐셜에 대해서 2차함수 볼로 만들어주는 거야. 2차함수 볼을 근사시켜. 테러로스 이용해서 2차함수를 근사시켜놓고 그 2차함수 근사시켜 이 주변에서의 탄성률을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용철 포트처럼 계산하는 게 최적 탄성률을 변화하거든. 이걸 계산하는데 결과는 교수님 흡족한 거야. 잘 맞아, 좋아. 그리고 끝이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고 이 교수님은 그냥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시킨 거야. 이렇게 해봐.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니? 자기 생각을 나한테 주장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거에 맞게 에휴, 내 공부에만 도움 됐어. 이거 하느라고 숙계산 어마어마하게 했지? 그 다음에 이거 하느라고 호흡도 호흡에 엄청나게 짰지? 생각이 좀 독특하신 분이라 막 컨셉에 관한 자기 어떤 모형에 대한 컨셉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 대부분은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이시다. 논문에 계산이 없어.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이런 계산이 되게 많아. 그런 아이디어를 어마무시하게 제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학원생이 거의 없었거든. 대학원생이 안 들어와.
빌드가 없으니까 참 무미건 줄 아시는 분이야. 공부하면 공부 그만하라고 하고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연구실 앉아서 밖에 안 나가고 계속 공부만 하지. 그리고 놀아 나가서 술 친구들한테 술도 먹고 그래.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교수님 시켰잖아. 돌아다니면서 술 먹으라고. 그동안 못 만났다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막 다니면 한 일주일 동안 연구실 거의 안 들어있지. 그럼 뭐 찾아. 그래서 야 넌 공부하래. 야 공부하래. 도대체 뭐야. 놀란 얘기야.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몸이 본 줄 안 보네. 학생들한테도 푸쉬를 안 하셔. 푸쉬를 거의 안 해. 좀 푸쉬 시켜갖고 공부를 쉽게 이제 막 할 거 아니야. 네. 푸쉬를 전혀 안 해갖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 2년 과정 중에 2년 차 3학기야. 3학기 끝나다 3학기 끝이 되면 4학기 때는 논문 완성해갖고 논문 내고 그렇게 해야 돼. 논문 주제에 대해서 뭘 쓸지 전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보통 입학할 때 논문 주제 정해갖고 하는데 되게 많거든. 계획에 실업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꼭 논문 얘기를 안 하죠. 3학기 여름과 끝나가는데 그리고 연수받지 여름과 끝나가는데 여름과 끝나가서 4학기 이제 들어가는 거 맞구나. 9월 초쯤에 교수님 저 요번에 졸업하게 될 거면 어떡할까요? 벌써 졸업학기인가? 아니 그건 너무 쎄지. 되게 별거 아닌데 생각하죠. 그럼 자네 뭐 할 텐가? 에? 선생님이 주제 세 가지를 하고 있었거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방 전체 연구실 전체적으로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선생님 선배가 또 했던 주제가 있어. 그것도 되게 재미없는. 그래서 쌤이랑 항상 같이 하고 다른 주제하고 쌤이랑 항상 같이 하는데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래. 근데 이 주제는 그 선배가 정말 이상하게 짜갖고 이 선배는 다 미분을 이용한 프로그램이거든. 미분만 시키는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프로그램 좀 이상하게 짜서 내가 프로그램 보고 이해가 안 돼. 그 선배는 야 이거 괜찮지 하고 해주는데 그거 이해가 안 돼. 그 프로그램 식은 다 아는 식이니까 쌤이랑 같이 하니까 뭐 프로그램 왜 이렇게 짰지? 그 선생님은 주로 쓰는 게 적분 베이스. 적분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 적분 프로그램 짜. 드라마 수치에서 그 다음에 저 방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적분 베이스인데 이거는 너무 길어. 프로그램 완성되어 있는데 딴 선배가 하고 있는데 에이 귀찮아 계속 그 동시만 똑같이 프로그램에다가 간만 대입해갖고 해석하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하던 것 같아요. 뒤지게 고생했지. 근데 이 내용은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잘 알고 있어. 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알고 있고. 자 아무튼 이걸 최저탄소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에서의 자, 공기에서의 소개수격은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주변 뒤쪽에 다른 형태로 증명을 해주는데 이거를 파분 반경치를 위한 증명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소리 속력은 물체는 자, 얘는 공기의 밀도분의 최저탄소균이다. 그래서 이게 소리 속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엄밀한 유도가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유도야.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 다른 원래 이제 파동을 다루는 책에서 나누는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 여기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야매도 진영이 나타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야매도 해서 원래 원칙대로 우리 지난번에 편의세 속도도 파동 방정식 이용해서 계산했었지. 얘도 파동방 형식을 통한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에 공기가 지나가는 방향성 어떤 관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관은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있는 관이라고 생각해보도록 할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리가 그냥 퍼져나가잖아. 네. 근데 이렇게 관을 넣으면 여기서 너한테 직접 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봤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봐도 무광에 그냥 관 속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다라고 봐도 무광하다는 얘기야. 어? 가상의 흐름이라고 보는 얘기지. 자, 여기에 시작점으로부터 자 X만큼 떨어진 곳에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 얘는 델타 X라고 하자. 오케이? 이 공기 덩어리의 현재 자 질량이 얼마가 될지 밀도를 ρ라고 한다면 질량은 얼마야? 질량은 길이가 ρb. 자 얘는 ρ 곱하기 단면적을 a라고 하는데 a 곱하기 델타 X라는 값이 이분에 대한 질량이 될 거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x 요소 이만큼 공기들이 차지하는 길이가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정확한 상태였어. 그런데 내 이 녀석에게 압력의 차이가 주어지게 돼. 자 양쪽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밀려나는 거야. 오케이? 얼만큼 밀려나냐면 얘가 밀려나 거리는 원래 길이 x가 있었는데 얼마큼 밀려났대? s만큼 밀려났다라고 해. x라는 건 위치가 되고 s라는 것은 진폭이 되는 거야. y 대신에 x로 나가는 방향에 자 변위를 갖겠지. 그래서 s는 변위가 된다라고 해. 변위의 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자, 이 기체 부분도 관심 받고 있는 부분도 부피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할게. 얘는 원래 델타 X만큼의 자, 길이를 가졌었는데 델타 S만큼의 또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양쪽으로는 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압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압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를 이용해서 우리 뭘 살펴보니까 운동 방정식을 볼 수가 있어. 모든 역할은 추가적인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야. 운동 방정식을 살펴본다. 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질량 변화가 없었지. 질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해. 오케이. 이거 그냥 M이라고 한다. 질량은 변화가 없는 상태. 요분의 질량이랑 똑같아. 부피만 잠깐 늘어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니? P1-P2A라는 힘이 나타나겠지. 이라는 게. 네. 그래서 MA가 되는 거야. MA. MA가 되는데 질량이 얼마큼이 되버리니? Rho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지. 그리고 이 매질이 움직이는 가로방향의 가속도는 얘는 라운드 P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는 값이 되죠. 변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되겠지. 네. 그래서 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 되는 거야. 이게 AX라고 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 곱하기 얼마가 돼?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고 써줄 수 있대. 자, 이때 이 녀석은 큰 압력 빼기 작은 압력인데 낮은 것 빼기 처음 개념을 얘기하면 마이너스 델타 P 곱하기 A 라는 녀석이 로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는 값이 되어버린 거야. AA 지워지겠지. 이때 이 P를 이 값을 써주는 거야. 이 값을 써주게 돼서 그래서 여기서의 P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야. 마이너스 B 곱하기 자 V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V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얘는 A 곱하기 델타 X가 되고
변화 부피는 A 곱하기 델타 S라는 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AA 지원적으로 S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S분의 델타 S라는 값이 되어버린 거지. 오케이? 네. 그렇다면 얘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얘는 델타 델타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S 그러면 제일 자 얘는 로 곱하기 델타 X분의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가 되어버리네요. 어? 여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여기 빠져나와야 되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돼? 플러스가 되고 B는 상수니까 빠져나오겠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델타 X분의 델타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S라는 값은 B분의 로 곱하기 라운드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저기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 델타 X를 옮긴 거예요. 이거? 그 아 얘를 이해하시긴 거예요. B는 이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극한을 취해보자. 자,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극한의 결과는 라운드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는 것이 B분의 5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는 값이 되고 자, 이 값은 파동 반경식이 되지. 오. 그래서 얘는 V 제곱분의 1 라운드 T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가 되어버리지. 따라서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V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5분의 B가 되어버리죠. 자 얘는 5분의 B야. 즉 V라고 하는 것은 루트를 5분의 B가 된다는 거지. 이게 책에서는 운동량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해서 표시해주고 있거든. 근데 약간 어설퍼. 어설픈데 이거는 거의 퍼펙트한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파동을 다루는 전문적인 전공 교과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주겠다라고 해요. 책에서는 그냥 진영 계산하고 가속도 계산, 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 운동량 변화 등을 계산해갖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무시할 게 그런 거거든요. 더 편한 방법이죠. 네. 실제 이 변화 관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바로 나오는 방정식만 정리해 주면 오케이? 지난번에 파동 방정식과 비슷하지? 자, 그럼 이런 파동을 만족한다면 속이라는 녀석은 진행하는 조합판을 가져야 되겠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그 파동 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지금 질문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냥 처음 그 상황 설정할 때 네, 네. 저 상황 자체가 좋아요. 아, 이게 소리가 공기를 따라서 전달되시잖아. 네. 공기야, 공기관. 그때 공기관에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델타 X만큼 관심 갖고 있는 부피를 한번 잡아보는 거야. 이해? 네. 그 공기가 있는 위치는 원점에서 X만큼 떨어져 있고 차지하는 부피는 A 곱하기 델타 X의 를 차지하고 있었어. 근데 주변의 압력의 변화가 생겨서 공기가 진동하면서 소리가 전달되지거든. 아, 그래서 압력의 변화가 주어지는데 이쪽에서 P1의 압력이 이쪽에 P2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네. 자, 가정했을 때 얘는 변위를 갖겠지. 얼마큼의 S만큼의 변위를 갖게 됐어. 변위를 가지면서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양쪽의 압력이 똑같을 때는 델타 S를 차지하고 있거든. 근데 델타 S만큼의 뭐가 되니? 위치에 대한 변화가 또 생겨버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는 달라지겠지만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차지하는 부피가 변화가 되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있다 해서 운동 방정식에 넣어서 분산시켜줍니다. 자, 학교. 자, 진행 음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2. 진행하는 분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하는 분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분파의 경우에 나처럼 파고 변성식을 많이 간다는 즉 이야기는 라운드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는 값이, 자 얘는 B분의 로 곱하기 라운드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 얘는 V제곱분의 1 곱하기 라운드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S라는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면 음파의 파동 방정식과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즉 파동 함수는 소리에 대한 파동 함수가 되고 있는 거야. 이 파동 함수는 S는 X와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죠. X와 T에 관한 함수고 얘는 뭐가 됩니까? S제곱 또는 S맥시멈이라고 쓸 수 있지. 최대 진폭이 되는 거야. 자, 이거 곱하기 사인 또는 코사인 kx-5가 t를 갖고 있는 게 소리에 대한 진행하는 파동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책에서는 코사인 썼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사인으로 써주실 거예요. 보통 사인으로 쓰니까. 자, 그렇다면 이 s에 대해서 압력의 변화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소리는 압력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었어. 자, 조금 전에 쓴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었어. P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B 곱하기 뭐가 되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S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아, 네. 맞아? 조금 전에 여기에서 대입했던 식이야. 아니, 위에 여기에서 썼던 식이야. 여기에서 쓴 식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이 파동은 역시 파동은 누구에 관한 식이야? X와 T에 관해서 변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이 값은 이렇게 쓰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X에 대해서 편미분해가 뭐야? 자, K 곱하기 코사인 KX-5가 T가 되어버렸지. 이게 압력에 대한 식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이게 압력에 대한 식이네. 자, P제곱 빠졌다. S제곱 빠졌지, S제곱. 이게 P제곱이 되는데 사인, 사인 KX-5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기로 했어. 그래프로 나타나. S를 소리에 대한 자가 파동 함수를 변이에 대한 식이지, 위치에 대한 식이지 시간에 따라서 표시해주면 얘는 최대값이 어떻게 나타나? S제곱 마이너스 S제곱 안에서 나타나겠지. 이게 S제곱 마이너스 S제곱.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사인 함수로 표시되어지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게 좀 과장되게 그리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값을 갖고 있대.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치라고 하겠지. 시간에 따라 그럴 수 있고 이거에 따라 그럴 수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압력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압력에 대한 식. 자, 이 값이 뭐가 되니? P0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P0 곱하기 코사인 KX 얘도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P제곱의 P제곱이라는 것은 최종 탄속률 곱하기 K 곱하기 K는 파속 벡터야. S제곱 자 변이 최대 변이 진폭이 되겠지. 마이너스 P제곱 상에서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코사인이 어떻게 그려지?
자, 기준 압력에 대해서 최소 압력이지 이게. 어? 전체 압력 중에 가장 낮은 곳이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니? 소화가라고 불러. 이게 소화 부분이야. 자. 그만 좀. 둘다 봤던 똑똑한 인과 상황이 있단 말이야. 하느라고 조금씩에 못 받쳐도 못해. 어? 전에 선배 중에 4년 다닌 선배 있지? 네. 아파가지고 축구보다 다리 빠져. 진짜? 그 적응 교육 시간 축구한테서 다리 다쳐가지고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 역사 아니야? 그리고 잠깐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구절이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서 수학하고 걔는 평일 수업이 가능하잖아. 평일 낮 수업 가능하니까 물리하고 수학을 디지털했구나. 그리고 무로에서 걔가 아마 마이너 10까지 갔었을 거야. 오. 마지막 10명 마지막 국대에서 넘어졌지. 선생 가르치는 애 중에 마이너 10까지 간 애 2명 있어. 가르쳤던 애 중에 과거 수업 안 하고 이제 중학교에서 입학시킨 애 중에는 국대도 있고. 진짜요? 얘는 몇 기야? 6기의 응삼. 아, 준성이. 준상이 동생. 선우 준성. 준상은 생물. 아이비오 준상이고. 형이 머리는 진짜 둘을 딱 형제를 비교해 보면 형은 엄청 느린 둘째야. 근데 무지 열심히. 동생은 머리 진짜 좋아. 수학 진짜 잘 풀어. 수학 잘 엄청나게 잘 풀는데 수학에다가 나중에 과목을 바꿨거든. 중학교 때 바꾼 이유가 7기의 김재희라는 여자 선배가 있어.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시 수학관 과학경시대 금상이야. 그것도 중학교 저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얘가 선배잖아. 선배인데 아무래도 눌리게 생겼으니까 얘도 2학년 때 은상이가 도전받았는데 좀 잘한 거야. 그것만 갖고도 과학도 갈 수 있었던 시절인데, 대학교 갈 수 있던 시절인데 얘가 후자한테 밀리는 그렇잖아. 그래서 3학년 때 과학으로 바꿔버렸지. 제가 지금은 계속 수학하고. 근데 과거가 갖고 둘 다 물리에서 붙었어. 물리에서 붙어가고 인천시 대회에서는 제이라는 선배가 이겼고 서울대에 본선 나가고는 동상이가 이겼지. 동상 걔가 그때 가고 동상이가 받아봤지. 김지 그 누나 영애 누나 있잖아. 걔 칼텍 갔잖아. 맞지. 아니 그때가 앞에서 그만다 그랬는데 그만둔다는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소식을 보더라. 선아진은 뭐 영애 누나 선아진 선율준상 영예 전화 준상이 걔 병에 쳤나? 아이비오 때문에 그럴까요? 아이비오 금상 받았었거든. 아이비오 금상 그다음에 인천 아 서울 이제 전국 수학관 경시대 생물 최우 수상 고등학교 때 오히려 병에 쳤나? 홍보기나 아니면 지은이 이런 친구. 그다음에 니네 사기 선배 중에 현두라는 아이도 학교 이름을 높이진 않았는데 이 친구는 너네 선배들 중에 최초로 구글에서 공부한 친구. 선배 중에 와 걔는 입상경력이 진짜 막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입상경력이 화려하진 않다. 그때만 해도 대회가 수가 엄청나게 적었지. 근데 형목이 같은 경우에 줄만한 게 걔 KYBT 티오스 받았지. 개인 시상에 1등 했어. 개인 1등. 그래갖고 IIBT 나가고 금상 받았지. 거기서 개인 1등으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환경올림피아드에서 1등 했지. 국제포인트 동상 금상 받았지. 그 다음에 KPH로 나가서 동상인가 받았지. 그리고 걔가 아마 이상 경력이 제일 많아.
거기에다 지금 허가돼서 우리가 박사를 받았는데 논문이 엄청나게 핫하지. 아마 후속 논문 유사한 것 몇 개 나오면은 노벨상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그 친구는 머리도 센스 엄청나게 빠르거든. 센스도 좋고 시각력도 좋다. 사람들이 잘 어울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야. 중학교 때 우리 스팸하고 처음 시작했잖아. 처음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업했구나. 자, 논문이잖아. 세 명으로 왔지? 아니, 또 한 명.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SM 교수가 가네? 네. 이름이 영기로. 진짜? 영기. 영기? 이영기. 저랑 이? 여기 수학은 여기요? 압력이 최대치 뭐하다고 해? 미뤄한다고 해. 어? 이쪽은 다시 수학이지. 이쪽은 미뤄하지.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자 나타나는데 수학 부분에서는 수학 부분에서는 변이가 어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쪽이야. 오케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미뤄 부분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온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소밀 소밀한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밀 소밀한 부분에 따라서 자, 변이를 S로 자, 표현해서 나타났을 때 이런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다. 다음에 얘기합니다. 얘를 압력 진폭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변이에 대한 진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압력의 최대값을 한번 보자. 압력의 최대값. 자 P0라고 하는 값이요. 책에서는 P, 델타 P 맥시멈이라고 썼어. 델타 P 맥시멈 썼다면 P라고 되게 변화량을 P0라고 하는 값은요. 좀 전에 저 값을 썼지. B 곱하기 K 곱하기 S0라고 썼어. 오케이? 20을, 변, 20을 변화시켰을 수가 있어. 저기서 좀 맨 앞에 식이야. 20을 변화시켜서 써줄 수가 있어. 자, 체적 탄성률을 없애버리면 체적 탄성률은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버리지? 요 곱하기 V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어? 아, 이러니까. 그래서 요런 값을 이용해서 나타내 썼을 때. 자, 그리고 K라는 값도, K라는 값도 변화시켜줘요. K는 꽃추분의 가슴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되니? V분의 오메가라고 써줄 수 있겠지. 네. 왜냐하면 V라는 속은 꽃추분의 가슴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합쳐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써진다. 로 곱하기 V 하나 지워지지? 맞아? V 하나 지워져서 뭐가 되어버립니까? V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S 제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압력에 관한 자 최대 변이값을 압력 변이를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녀석들 이거에는 뭐 딱히 없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 잠깐. 아니들 왜 이렇게 썼지? 얘는 캐롤대로 썼구나. 자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부터 한번 살펴봤어. 자 그래서 소리는 소환 부분에서 소환 부분까지 한 파장이 또는 미란 부분에서 미란 부분까지가 또 한 파장이 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소리의 간섭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간섭. 얘는 역학적 파동 우리가 했잖아, 그지? 역학적 파동의 간섭하고 효율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 왜 이렇게 졸려?
아니요, 괜찮아요. 불가능한 것 같잖아, 서있으면. 자, 음파의 간섭이라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보자. 자, 얘도 역시, 역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형태가 이쪽에, 자, S1이 있고, 이쪽에 또 다른 음원 S2가 있어. 이 S라는 것은 흔히 소스라는 표현이야. 소스. 소스는 원천이지. 어? 원천이야. 그래서 여기가 파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 파원을 의미해준다라고 해요. 자, 이때. 자,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자, 특정한 위치에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간섭이 일어나는데, 자, 이 녀석의 위상의 차이는 뭐가 되니? 경로차와 관계있지. 자, 경로차, 그래서 우상 차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 자, 델타라는 경로차의 위상 파이만큼의 차이 난다면 경로는 람다에 대해서 자, 위상은 2파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해줄 수 있어. 람다에 해당하는 위상이 2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따라서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람다인데 2파이 곱하기 델타라고 쓸 수 있다. 자, 이때 이쪽으로 가는 파가 S1이고 이쪽으로 가는 녀석이 S2다라고 얘기해보자. 자, 그렇다면 S1이라는 값은 이렇게 쓰네. S제곱 곱하기 사인 kx-ω가 t라고 써. 할리데이는 다 코사인으로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 코사인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인으로 바꿔서 쓰시는 경향들이 있어. 코사인 잘 안 쓰시더라. 최근에도 다 봐도 물론 대부분 코사인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S2라고 하는 녀석은 S제곱 곱하기 사인 kx-ω가 t 플러스 y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만큼의 위상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자, 이 P점에서 모여서 합성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전체 S라는 값이 S1이 S2가 되어버리고 얘는 S0 곱하기 sin kx-ω가 t 더하기 S0 곱하기 sin kx-ω가 t 플러스 y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자, 합성해줍니다. sin a감이 sin b 꼴이었잖아, 그지? sin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cos 2분의 a 빼기 b.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자주 할 수 있겠지. 나중에 대학 갈 때는 방각공식 같은 것도 꼭 기억해가고 가. 대학교 가서 엄청나게 유리할 거야. 우리 수학책, 뭐 대학 수학이나 이런 책 보면 맨 뒤쪽에 삼각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 법칙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걸 통으로 다 그냥 외워가고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클 거야. 어? 방각공식. 코사인 2분의 세타.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의 제곱은? 탄젠트 2분의 파이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네. 다 기억해 놓고 들어가야지. 근데 중법에는 기억 못하지? 이게 차이였어. 어? 근데 수준 차이. 그또지 근데 진박 쉽게 들어가고 후면 봐도 수준 차이 지금 심각해. 그래? 공부도 안 하고 의지도 없고 걔네들 선생님이 반 포기해갖고 지금 이번 주부터 뭐 주는지 아니? 뭐? 하이파 문제 옛날 것들 단원별로 묶어갖고서 그걸 숙제해주고 거기서 시험지 그대로 주기로 했어. 아예 풀 온도를 묻네. 똑같이 쟤네들 9개들 풀었던 문제인데 9개들 1학년 때 풀었던 문제인데 그거를 아예 백지를 내. 진짜 심각해. 29개 얘들아 안 그러는데 29개
형님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 모르는 친애들이 막 화가 쳤고 지금 경쟁이 붙었잖아 애들. 수업도 그렇고 애들이 막 은근 경쟁이 되게 심해. 근데 쟤네들은 뭐 서로 경쟁을 해. 무슨 경쟁? 눈치 보기 경쟁. 얼마큼 대충 할까. 지금 지금 쉽게 진짜 심각한데 지들만 몰라. 체감이 깨졌나요? 하는 거예요. 체감이 깨진 게 아니고 전체가 3학년 다 나와보던가 아니면 대학교 가고 뭐 엄청나게 개고생 해보던가 아니면 대학교 만약에 졸업을 시켜준다는데 갈아낄 거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과학과 이 학교 써도 돼? 라는 학교 밖에 갈 수가 없을 때 그걸 느껴봐야 되는데 애들이 아직도 몰라. 너네 봐봐. 입학한 지 엊그제 같잖아. 근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3학년이잖아. 그치? 그 체감상 되게 짧은 영광이 키마코가 꿈을 질질 흘려서 나타났던 시절이었어. 진짜 어려워보였어요. 그때 애기 같았어. 와 진짜 이거요. 키마크네. 지금은 봤을 때 제일 애기 같은 애가 현빈이하고 재용이지. 저는 얘기 안 나왔어. 계속이요. 안 나왔어. 둘이 학교에서 제일 귀엽지. 귀엽지 않아요? 친구럽지 좀. 재미가 재민이가 더 귀여운가? 재민이 재밌죠. 재민 조용하잖아. 근데 재영이하고 현빈이는 엄청 시끄럽고. 자, 그럼 여기에 한번 살펴보자. ESJ. 3학년, 이거 3학년 나오는데 중학교 많이 가니까 진짜 열심히 일한 동안 선배들 보면은 졸업하고도 중학교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 최근에 반도체 관련과들이 무지 많이 생겼지. 근데 3학년 때 카이가 좀 아깝긴 한데 카이 반도체 거기 된다면 거기 진짜 누가 봐야 되지. 근데 3학년 때 카이스 잘못 좀 가봐요. 가는 애들 제법 있어. 9명 가는데 청년 보니까. 근데 열심히 하고 반도체 쪽 가면 한 달에 용돈 100만원씩 준대. 지금 전국에서 반도체 관련까지 가장 많이 주는 돈이야. 그 다음에 성관인데 성관이 50만원 정도 주거든. 취업은 또 반드시 확정돼 있지. 두 학교는 확정. 딴 학교는 약간 미정. 자, ES0인데 ES0 합이 사인 두개 합이면 얼마가 돼버리니까 kx-omega +2/5 곱하기 코사인 2/5라는 값이 돼버렸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ES0 곱하기 코사인 2분의 곱하기 사인 kx 동문회 할 정도로 선배들 많거든. 선생님 아는 애만 3명 갔어. 여고원으로. 근데 성관대로 가고 간 애가 12기에서 15기 사이 3명 정도 하는 선생님 같은 애들 동문회 할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선배들 잘 들어주지 마. 태희요. 어? 태희요. 태희는 쟤는 다 잘하네. 여자애들한테. 자, 그래서 여자애들 되게 친절하잖아.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자, 뭘 살펴볼까요? 자, 보관관석 조건과 상세관석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이 영화 보관관석, 상세관석 조건을 보는데 자, 보관관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파동의 세기가 뭐가 돼야 되니? 파동의 세기가 최대가 되어야 되겠지. 파동의 세기 I라면서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하나의 파원으로서 가는 최대 세미를 I0라고 한다면 I0는 S0 제곱에 비례하는 소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쟤는 바로 같이 쓸 수 있다. I라고 하는 녀석은 두 배의 S0 제곱에 코사인 2분의 파이의 파이의 전체 제곱에 비례하겠지. 따라서 I라는 녀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배의 I 제곱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꼴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파동의 세기야. 자, 그렇다면 공간 간섭이라는 보강관섭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자, 보강관섭이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 2분의 파이의 절대값이 뭐가 되어야 되지? 1이 되어야 되겠지. 자, 1이 됐대. 그렇다면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버리니? 2분의 파이가 0, 2파이, 2파이 이런 식이니까 얘는 m파이가 되어버렸지. m파이가 되어버렸지. 따라서 y라고 하는 값은 dm파이가 되어버리는데 저기 파이를 한번 써보고 저기 파이를 적용해 주게 되면 다음에 2파이 곱하기 델타라는 것이 dm파이가 되어버리니까 파이 파이 주치고 델타라는 값은 m 람다 또는 2분의 간섭이 일어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파당의 정수배가 될 때 0과 양의 정수배가 될 때는 자, 뭘가 되겠다니까 보강 간섭을 일으켰고요. 상대 간섭이 일어날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날 때 살펴보면 상세 간섭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코사인 2분의 파이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은 자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똥똥똥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2이 되어버리고 파이라는 값은 파이라는 값은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2이 됐다라고 하지. 따라서 람다 분의 2파이 그래서 파이 파이 지워져버리면 델타라는 값은 2분의 람다 곱하기 2분의 람다 곱하기 2의 플러스 1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일 때는 상대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그런데 얘는 0의 슬릿이나 이런 거와는 달리 역학적 파동은요 이 거리가 이 길이에 비해서 매우 크지 않아. 오케이? 파장하고 비슷비슷해야 되니까 실제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이 사이 거리가 몇 센티미터고 여기까지 거리 몇 센티미터, 여기까지 몇 센티미터 이런 식이야. 오케이? 나왔던 문제 중에 좀 골 때린 문제 하나 볼까? 나왔던 문제 중에 옛날에 학교 인천 쪽에는 거의 안 나왔고 이거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 쪽에서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다. 이쪽에 자, S1이 있대. 자, S1이 있고 여기 벽이 있어. 자, 벽까지 거리를 얼마라고 할까? 벽까지 거리를 얼마라고 할까? 10cm라고 할까? 자, 소리의 파장은 얼마라고 할까? 2cm. 소리의 파장을 대충하고 계산해 보도록 할까? 340 미터 퍼센트가 보통받는 파장이지. 오케이? 자, 이럴 때 보통 440Hz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니? 440Hz 하면 330 미터 퍼센트라고 하잖아요. 340이 보통 20도 정도에서의 소리 속력이야. 그래서 330이라고 하잖아.
이때 333, 아 330Hz가 보통 도음이야, 도음. 그 윗도는 얼마가 되지? 660Hz가 돼. 헤르츠 음방이 나옵니다. 그 람다는 얼마가 되니? 람다는? 이분의 1mm가 되겠지. 아, 그럼 10대 진짜 택도 없다, 그지? 올라갈까? 100cm가 되자. 100cm가 자, 이쪽에, 이쪽에. 자, 검출기가 있어. 음은 검출하는 검출기가 있어. 자, 어디 위치라고 할까? 요 위치라고 하자. 이 길이는 얼마라고 할까? 이 길이? 이 길이 얼마라고 할까? 10m. 얼마? 몇 미터? 10m. 10m. 아, 이걸 좀 더 크게 하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있어야지. 몇 미터 할까, 이거? 1.5m. 여기에 터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검출기까지 보면 4m라고 하자. 4m라고 해요. 4m라고 할 때, 자, 검출기가, 검출기가,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어? 파장은 얼마라고 할까? 50cm라고 할 때, 50cm라고 할 때, 여기에서 간섭이 일어날 수 있대요. 간섭이 일어날 수 있대요. 어떤 간섭이 일어날까? 간섭이요. 어? 간섭. 아,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야? 아니면 보강 간섭이야?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말대로, 여기 말대로 이런 경로로 갈 수가 있어. 자, 또 반사법칙에 맞게 이런 경로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두 소리가 돼서 간섭이 일어나야 돼. 고정관이 잘 돼. 그 생각해야지. 공기에서 여기는 고정관인 거. 맞죠? 저희는 고정관이거든요. 고정관. 진지하게 해야지. 고정관 반사관이. 어? 그렇다면 보강 간섭이야? 상세 간섭이야? 상세 간섭이야. 상세 간섭이야? 자, 얘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여기 S1이 있다면 이쪽에서 자, 가상의 파원이 있어서 직접 전달됐다라고 보면 돼. 이게 S2야. 근데 얘와 얘는 위상 차이가 얼마나 있어? 2분의 람다만큼 위상 차이가 있는 빛이 나타났다라고. 반대 위상인 소리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거리가 얼마나 돼? 4m지. 얘는 이 거리가 얼마가 돼? 5m가 되겠지. 네. 그렇다면 경로 차이는 몇 미터야? 몇 미터? 1m. 1m가 돼. 1m는 자, 상세간섭 요건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얼마? 위상이 반대가 되니까 보강의 반, 자, 보강 무늬가 되겠지. 보강 조건이 되겠지. 얘가 2m이 되는 거거든요. 어? 살펴보니까 M이 몇 개가 되는 거지? 어? 왜 2M이에요?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2M 플러스 1이 아니죠. 아, 여기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차이 있는 녀석이야. 왜 여기 고정단 반사가 일어났잖아. 네. 그럼 0의 조건에 반대 조건이 보강간섭 상세 조건, 자, 보강간섭 그 다음에 상세간섭 조건인데 보강이 일어나는 상호가 일어나는 확인해봐야지. 확인해봐야지. 그냥 경로차를 한번 살펴보자. 경로차 델타라는 건 몇 미터야? 1m. 1m지. 그럼 파장의 몇 배니? 두 배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파장의 두 배가 되면 원래는 이게 간섭 조건 중에 보강간섭일 때 여기서는 무슨 조건인데 바꾼 조건인가? 상세 조건. 발생하는 파장 이상이 2분의 람다만큼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 얘는 상세 관측이라는 바가 다르게 되죠. 지금 저기 델타 이제 5m랑 3m 안에는 각각 그게 어떤 길이를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지. 3m.
그림 그릴 때 그 빅처를 짜죠. 근데 인터넷 안 가도 위성처럼 하나요? 말을 원래는 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거리 표현한 게 이제 위상 차이가 돼 한 파장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몇 가지. 네. 이거를 위상으로 표현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파이가 예. 그래서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건 파이와 같이 파이만큼 위상 변화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2분의 파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어. 2분의 파이만큼, 2분의 람다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 중에 잘못 쓰여가지고 실제로 하이탑에서 옛날에 잘못 썼었어. 나중에 수정이 됐지만 파장이 2분의 람다만큼 변한다라고 했어. 파장 안 변해. 네, 구절에서 다른 물질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파장은 안 변한단 말이야. 파장은 변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 물질을 정확히 봐줘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 세기와 소리의 중이라는 이런 것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1분의 람다 쓰신 위상차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그 소리인데 한번만 지금 여기 설명했는데 또 묻고 있어. 만약에 저 고정단 한 번일 때 그 위상이 180만 변하잖아. 네. 그때 어떻게 쓸 거야 이게? 아, 그래서 바꿨나요? 적용식이니까 편하니까 바꿔주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럼 파이와 즉 180만큼 이상의 변화는 파장과 치면 얼마씩 변화가 되는 거야? 2분의 람다만큼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 네. 이상이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180만큼 차이가 난다 또는 파이만큼 차이 난다와 같이 써. 그 전에 선생님이 광학적 파동 얘기할 때 해드렸던 얘기일 거야. 이상이 파이만큼 또는 180도만큼 또는 2분의 1만큼 변화된다. 고정단만 살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리 세기 그리고 소리의 중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리 중이라고 했는데 소리 세기의 중이라고 보는 표현이 옳은 표현인 것 같아. 자, 여기서 먼저 뭘 이야기해봐야 되니 소리 세기에 대한 표현을 얘기해봐야 되겠지. 자, 우리 소리 세기라는 것은 소리 세기라고 하는 것은 흔히 I라고 얘기하는데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위 면적을 음파 에너지라고 할 테니까 자, 소리 에너지를 우리는 소리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역학적 파동에 자, 전체 에너지 계산했던 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에 대한 에너지 값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어떤 소리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있어. 소리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dm 곱하기 v의 제곱이 코를 써서 나타내줄 수가 있었지. 맞습니까? 이 v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소리의 음원에 대한 속도야. 자, 소리 자체 공기 매질에 대한 속도야. 그래서 라운드 t 제곱분의 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S의 제곱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네. 오케이.
소리가 진동, 공기가 진동을 하잖아. 그 진동의 에너지 전달이니까 이 소리가 맞을 것 같고. 또 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 DK와 같다라고 정의를 할게. 우리 지난번에 파동 에너지 계산한 결과가 같았단 말이야. 오케이? 얘는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한 2를 계산해주는 되기는 돼. 근데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고 쓸게. 오케이? 압력에 비해서 한 1이 있잖아. 네. 압력 차이에서 1이 있지? 그 1이 바로 뭐가 돼? 그 1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거든. 자, 간단하고 하자면 위에 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DK라고 하는 것은 얘는 곱하기 아주 작은 영역에 대한 아주 작은 영역에 대한 질량 요소가 얼마가 되어버리니까 DM이라는 녀석이 Rho 곱하기 A 곱하기 DX가 되어버렸지. 아까 그 그림 생각하면 돼. 네. 델타 대신에 D라고 써. 자, 그 다음에 자 라운드 P에 라운드 S라고 했는데 라운드 팀의 라운드 S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어? 라운드 팀의 라운드 S는 라운드 팀의 라운드 곱하기 S 제곱 곱하기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T의 라운드 오메가T의 값을 갖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되어버리니까 마이너스 S 제곱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니까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에 자 값을 갖게 했지. 이렇게 이런 값을 갖게 됐대. 어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얘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a 곱하기 dx 곱하기 전자속 미분에서 제곱이니까 제곱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값이 됐대. 자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한 전체 에너지는 얼마가 되나요? dk 더하기 d2가 되는데 서로가 있으니까 두 배가 되지. 로 곱하기 a 곱하기 dx 곱하기 s 제로 제곱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얘네들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dt 분의 d2라고 하는 녀석은 로 곱하기 a 곱하기 dt 분의 dx는 파동이 이동하는 속도야. 오케이? 얘는 파동이 이동하는 속도야. 어? 이 속도가 아니고 이건 매질이 이동하는 속도고 얘는 파동이 이동하는 속도야. 자 이거 곱하기 S 제곱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야. 자 이때 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보자. DT분의 DE의 평균값을 시간에 대한 없겠지.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은 코사인 2배가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2분의 t가 돼버리지. 2분의 1만 남게 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니까 다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v 곱하기 s 제곱 제곱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 그 t에 대해서 2분과 빠져 빠졌다. 어? t에서 미분할 때 네. 그 dt분의 dx가 생긴 것까지 알겠는데 네. 그 뒤에 코사인 제곱도 t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 평균을 구해서 미분해주기라면 그건 의미가 있겠지. 아 먼저 평균. 자 그럼 얘를 평균부터 구해보자. 자 d 나눠주는 거 같아. 상관없다. DT로 나눠주는 거. 아, 어? 그래. DT로 나눠주는 거니까 상관없죠. 공연이죠. DT로 나눠주는 거. 미분하는 건 아니고 여기 D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야. A 곱하기 DT 분의 DV 곱하기 S 제곱 제곱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자, 이게 바로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지나가는 에너지야. 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 P라고 쓸 수 있는. P는 여기 뭐가 돼? 인류비 되는 거야, 인류. 인류P가 되었다. 그러면 파동의 세기는? 파동의 세기는 다음과 같아. 자, 파동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I라고 하는 것은 자, 파동이 지나는 면의 넓이 분의 파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쟤네들은 저기에서 A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2분의 1 로 V곱하기 오메가 제곱 S제곱의 제곱이라는 게 바로 파동의 세기, 소리의 세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파동의 소리 세기라고 해요. 선생님, 네. 저기서 DT분의 길이가 뭔가요? 어? GX 아닌가요? GX요. 잘못 썼어. 나 제대로 썼는데 바꿨으면 잘못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자, 파동의 세기 그리고 파동 세기, 자, 세기는 파동 에너지 한번 다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부면파의 경우에는, 자, P가 계산된다면 면적이 뭐가 되니 4파이 r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벌어지는 파동 세기가 급격히 감소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전에는 잠시. 한번 레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하고 내일 음원에 대해서 관악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맥놀이와 도플로이드사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맥놀이까지요? 네? 맥놀이까지요? 맥놀이까지 하냐고 내일 더 할 것 같은데 작년에 뭐가 더 나갔어? 연료값 쪽이 좀 더 나갔어. 연료값 조금 나갔는데 그래서 연료값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저희 그 물리학 실험 한 학기만 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하는데 근데 실험하지는 않아. 그 진도가 2학년 때 어디까지? 그거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는 식으로. 아. 선생님이 아직 말을 안 했어. 선생님. 아, 그래. 실험을 좀 해주면 좋은데 이미 옛날 선배들은 실험을 해줬거든요. 몇 번 하셨는데 좀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실험을 없애버리더라고. 졸업해도 실험을 안 하고 좋을 것 같아. 해도 아주 그 작은 양만 쓰고 수학 지금도 결정 됐더라고. 진짜요? 그 정석이 있잖아. 흉내를 했어? 결정 됐던데 운영을 모르고 흉내를 안 해. 맞아, 네. 그 중간 범위가 복소 표면이야. 벡터라고. 기말 안 왔어? 기말은 흉내를 빼고 나와가지고.